망했다니까요. 아까 봐. 아까 보면 알 거 아니야. 싫은데요? 피부 상하는데요? 안 해도 예쁜데. 쌍둥이를 왜 바르는지 난 정말 모르겠다. 갑자기 왜 그러는데? 어? 나 자기 생각을 못 따라하겠어. 아니 화장실 어딨냐고 해가지고 술집 밖에 있다고 시작한 이야기가 왜 그렇게 되는 건데? 나 화장실 밖에 있는 술집 다니기 싫다고. 어? 나 저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붙어있는 술집도 다니기 싫어. 내가 이런 구질구질한 데 올 때마다 나보다 어린애랑 뭐 하나 싶다. 그러니까 그만하자고. 아니 누가 해요? 어? 자기 뭐 내 키 때문에 또 그래? 내 키는 내가 더 클 수 있다고 그랬지? 우리 형 키 180이야. 야. 스물아홉이면 클 만큼 다 컸어. 그리고 누가 키 얘기했어? 지금도 봐봐, 너 바로 장난치잖아. 어떻게 매사에 한순간도 진지한 면이 없어? 아이씨, 누가 장난을 쳤는데? 넌 장난친 것도 모를 만큼 매사에 그래. 나 네 장난 받아주다가 나 어영부영 서른 넘었고. 아니 뭐 서른이 뭐가 많은데? 내가 많다는 게 아니라 네가 어리다고. 너 잘 모르나 본데 너 어려. 어?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말하는 것도 어리고 행동하는 것도 어리고 다 어려. 야, 고등학생도 너보다는 고민 많겠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나도 열심히 살아. 이번 주에 경비원 사. 저번 주에 산 적이. 이 판에서 이 정도 꾸준하면 너 가짜는 단역? 어? 네 인생 자체가 단역이야. 알아? 넌 무슨 남자애가 주인공 되겠다는 야망도 없고. 야, 너 그 깨알같이 나오는 거 그거 찾다가 내 시력 다 버렸어. 하, 이제 진짜 싫다. 어? 네 별 볼 일 없는 그 인생에 엮여가지고 같이 마흔 될까 봐 무섭다. 아직도 그러고 있냐, 야씨가. 야, 형이 몇 번을 얘기해? 어? 모든 건 다 이렇게 거리 싸움, 이렇게, 어? 거리 싸움이라고. 분위기 봐가면서 달려들어야지. 어? 현진이가 요즘 이상했다면서, 어? 그럼 일단 이렇게 싹, 싹 이렇게 피하고, 그 다음에 딱 가야지. 무작정만 이렇게 달려드니까 바로 물리는 거 아니야. 넌 형한테 그렇게 맞고 꺾으면서 그렇게 감이 없냐? 어? 형, 현진이가 나랑 같이 나이 먹는 게 무섭대. 아,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여? 어? 아이씨, 옛날엔 다 좋다 그랬다고. 나보면 좋아 죽었다고. 근데 어떻게 사람이 변해? 어? 그게 그렇게 변하는 건가? 잠시만요. 야, 전화 받아. 아, 억울해. 씨.
지금 먼저 나한테 그럴 줄 몰랐네. 어? 아, 전화나 전화. 그게 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 우리 학교도 풍생고 못지않은 태권도부가 있었는데, 그지? 예, 그렇죠, 선생님. 예. 운동 좀 한다는 놈들은 죄다 입시로 빠지고 체고로 빠지고, 그래서 태권도부 결국엔 해체되고 코치도 가버리고. 아, 예. 그래도 운동하겠다고 남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번에 후배한테 재능 기부한다 생각하고 방과 후 수업 한번 해보지 않겠나? 제가 재능은 무슨... 기부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던 선생님. 겸손하긴. 내가 자네 그 발차기를 잊지 못해. 예? 태권도를 잘 알지는 못해도 시합 때 540도 차는 건 자네밖에 못 봤다니까. 아, 이것이 태권도다. 자네가 보여주지 않았나? 제가요? 2001년 전국체전 540도 발차기. 대단했다. 윤도현이다. 내가 아니라 큰 윤도현. 얘가 나다. 작은 윤도현. 아, 그 발차기요? 예, 멋졌죠. 저도 태권도 보긴 했는데 근데.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수행평까지 이게 뭐니? 뭐가 불만이야? 시험 못 본 것도 짜증나는데 못 봤다고 혼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건 인정 못해. 자유지원 부분 정리해서 다시 해와. 그냥 빵점 주세요. 야야, 해오라면 해와. 어? 자, 가자. 그래, 월, 수, 금 3시간씩. 다음 주부터 괜찮지? 도현이 기억나? 내가 너 꼭 기억해야 하냐, 임마? 아니, 나 말고 윤도현. 가서? 아니, 키 큰 윤도현, 나랑 이름 똑같은. 왜 우리 학교에서 태권도 메달 딴애 있잖아. 아, 왜 형이 전국체전에서 예선 탈락했을 때. 거기까지. 말 안 해도 안다, 어? 아, 형, 내 학교에서 계약직 강사 들어온 거 그거 걔하고 나하고 착각한 거 같아가지고. 나. 아, 형 미안해. 아니, 태권도니 발차기니 그거 걔잖아. 태권도를 가르치라는데 나는 품소도 못 외워서 일단도 못 딴 거 형도 잘 알지? 어? 물론 형은 아버지 닮아서 운동 신경이 탁월하니까. 태권도도 도야, 도. 무도는 다 같아. 그리고 걔 그 시합 끝나고 발가락 부러져서 완전 살 드륵드륵 찌고 돼지 됐어. 진짜? 걔 태권도 그만두고 떡볶이로 대박 난 게 언젠데 그래. 너 삼거리 본조에서 그 나랑 같이 먹고도 몰라? 그 간판에 그냥 그 돼지 같은 사진 딱 붙어 있잖아. 아, 걔가 걔였어? 아니, 그 떡볶이 맛있잖아. 와, 윤도현이 진짜 여러모로 대단하네. 아이고, 이 자식아.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너, 네가 그 발차기 하는 윤도현이라고 말했어? 아니. 아이, 그럼 됐네. 사기친 것도 아니고 너도 체육과 나왔고 네 인생도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아냐? 어? 야, 이 방과 후 교사잖아. 이 폼 나네. 야, 이 강사료도 괜찮네. 어?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남의 인생인데. 아, 형은 진짜 도를 한다는 사람이. 아유,
동생한테 좋은 거 가르친다 진짜. 에이씨. 진짜 싫다. 네 별 볼 일 없는 그 인생에 엮여가지고 같이 마흔 될까봐 무섭다. 아이씨, 짜증나. 씨. 예전에 하던 대로만 가르치면 돼. 예. 다섯 명이 안 되면 폐강인데 다행히 우리 여섯 명. 여섯 명이요? 그렇다고 뭐 대충하면 안 되네. 어떻게든지 학교에 붙들고 있어야 되는 애들이야. 부담 갖지 말고 애들 떨어지지 않게. 응? 2학기 수업해 주실 윤도현 선생님. 너희들은 아주 운이 좋다. 이 선생님은 전국 체전에서 메달까지 따신 분이다. 박수. 준환이하고 태호는 본래 태권도를 하던 친구들이니까 걱정이 없고. 니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알지? 아. 자네 누군가? 2학년 3반 최명성이요. 어, 명성이. 수업 잘하시고. 아, 예. 예. 나는 선생이기 전에 니들 선배니까 편하게 생각해라. 야, 내가 다닐 때는 애들이 복잡거려서 이 바닥이 반질반질했는데 소수 정해라. 좋다. 그냥 떨거지죠. 그냥 갈 데 없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정석호? 넌 태권도가 뭐라고 생각하냐? 운동이요. 태권도는 운동이기 이전에 무도다! 도! 안 되겠어. 마음가짐부터 갖추자. 오늘은 첫날이고 니들 그 썩어빠진 정신을 위해 먼저! 청소부터 하자, 청소. 야, 이 바닥이 이게 뭐냐, 이게? 아우, 더러워, 이씨. 실시! 자, 빨리. 니들도 빨리. 다 좋냐? 짠! 형 이거 괜찮지? 어? 형도 알잖아. 나 발차기 허리상 안 올라가는 거. 야, 애들이 생각보다 잘해. 오늘은 청소로 넘겼는데 다리를 다쳤다 그러면? 형? 잘 만들었지, 형. 형, 이거 5만 원이나 주고 맞춘 거라고! 이거, 아. 너 학교에 연기하러 가냐? 애들한테 사기칠 거야? 하여튼 뭐든 대충대충 넘기려고. 꼭 알아야 가르쳐? 무대의 기본은 다 같아!
미안해 형. 그러면 형 태권도 품새 좀 알아? 여기가 태권도장이야 임마? 몰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네. 이 품새란 건 말이다. 굉장히 정교한 자세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수련할 수 없단 말이지. 이 수련의 목적은 이제 그 궁극의 무예라고 이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거. 응? 그 무아의 경지. 여기 있는 욕망, 번뇌 이런 걸 다 버려 나를. 그럼 기본적으로 아랫막기, 몸통막기, 그리고 찌르기, 발차기부터. 보여주세요. 어? 제가 하도 머리가 나빠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래, 보고 배우면 좋지. 보고 배워야 돼. 정태호? 우리 태극 일장부터 좀 보여줄까? 우리 태호 간단하잖아. 저랑 준한인 고려까지 했는데요. 이거 해야 돼요? 해야 돼. 기본은 계속. 쌤, 선생님 발차기 좀 보여주세요. 체육이 개칭찬하던데. 칭찬도 아니고 개칭찬했어? 그래 뭐. 아 맞다. 어제 쌤이 다리를 삐끗해가지고. 그럼 저희 화장실 갔다 와도 되죠? 갔다 와. 갔다 와. 바람 좀. 매는 소리야, 매는 소리야, 맨 코로 맞지? 끼가 있어, 끼가 있어. 응? 매는 소리야, 매는 코로. 담배 냄새. 씨. 이 자식들이 건방지게 이씨. 장초를 벌여? 차명수 어디 갔어? 아까 같이 들어온 거 아니야? 모르겠는데요. 왜 몰라? 니들 친구 아니야? 아 몰라요. 갔나 보죠. 저기 니들은 여기 세 바퀴 돌고 태우 준환이 발차기 연습하자. 빠세. 좋아 좋아. 빠세. 차원은 좀 더 높이. 빠세. 좋아 그렇지. 좋아! 빠세! 빠세! 네, 냅두세요. 쟤네 두 달만 나오고 안 나올걸요? 증기받아서 근심 대신 환갑하는 거잖아요. 쟤네 출석 체크만 하면 돼요. 진짜. 내가 많이 늘 골자 그랬잖아. 빠세! 쌤! 쌤 괜찮으세요? 선생님. 아 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나 학생인 줄 알고. 죄송해요 선생님. 아닙니다 저기. 제가 지금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아 예. 예. 아 고맙습니다. 세차 하셔야 되겠는데. 저. 애들이 그런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예. 그런데 애들이 이유가 있어서 남을 괴롭히나요?
아니 그래도 이게 그냥 괴롭히는 게 좋아서 괴롭히는 거지. 선생님은 수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요? 아 저는 다른 일 하다가요 이번에 잠시. 저 5년 됐어요. 진짜 애들이 학교에 왜 나온지 모르겠어. 학원에서도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저도 학원 다니고 싶어요. 그럼 하고 싶은 애들만 오니까 뭐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을 것 같아. 학원 선생이 더 대접받잖아요. 저쪽 선글라스 내리시면 되죠? 아 전 그 다음은. 자 오늘은 발차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차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축! 축입니다. 축. 오른발 차기 할 때는 왼발 축. 왼발 차기 할 때는 오른발 축. 바로 이 축이 정확해야 차! 정확하게 목표물에 가서 발! 가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축! 차! 오케이? 자, 황정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액션 배우죠. 요즘에 그 와이어 같은 거 이거 옆구리에 달고 그 공중에서 이게 몇 바퀴 막 이렇게 확 도는 그 페이크 송 발차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그냥 딱 먹히는 그런 발차기. 사망탑이라는 아주 이 굉장한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분이 상대편의 이 가슴을 이게 이제 왼쪽 다리면 상대편의 가슴을 이렇게 딱 짚고서 오른 다리로 얼굴을 빡빡빡 이게 아주 그냥 예술이거든요. 야 이거 보셔야 하는데 아 그 돌아온 외다리 그것도 안 보셨구나. 이 돌아온 외다리에서는 이번에 그 발차기가 발차기가 이게 드롭킥이 자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그냥 이게 보이지도 않았다는 이 충무로에 그 소문이 있는데 잘 됐네.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딱! 이게 날라차기. 자, 다음에 저렇게! 자! 날아차기.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사는 게 그지 같은데 그냥 참고 사는 건가 봐. 형도 그래? 야, 무도가 뭐냐? 어? 구도자의 길을 가는 거야. 고행은 필수적으로 따르는 거고 눈 내리고 바람 불고 다 같은 거야. 마음을 비워. 진심으로 원해서 안 되는 건 없다. 7시까지 3만 원 채워라. 아님 다굴.
학교 안 가고 한다는 일이 이거냐? 아이 명수아 너도 인생 참 멋대로 한다 진짜. 아 쌤이 뭘 한다 그러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난 뭐 니 나이 때 안 놀아봤냐? 응? 너 이렇게 대충 살면 나중에 뭐라는 적도 안 되고 날 썰은 여자한테 차이고. 그래 임마. 쌤 저 이거 계속 클릭 좀 해주세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나 이거 못하는데? 아 이것만 누르고 있으면 돼요 이것만. 아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공부를 이렇게 좀 필사적으로 좀 말아 좀. 5시까지 골드 넘겨야 된다고요. 선생님한테 말투가 이. 아, 1500만 골드면 던지라는 사람들한테 팔면 3만 원은 나온단 말이에요. 던지? 그게 뭔데? 게임 머니나 아이템 같은 거 던지고 사는 거. 인터넷 카페 같은 데 올리면 사는 사람 많아요. 저번에 사기당해서 난리지 않았어요. 하여튼 뭔 일만 남은 전부 운동하는 애들이야 하여튼. 아 임 선생님 그 애들이 스포츠 도박을 한다라는 그게 말이 됩니까? 에? 선생님 반에서만 16명이에요. 아 학교가 무슨 도박장입니까? 그 학부모들이 알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런 애들 데려다가 운동 가르치라고 방과 후 개설했으면은 뭐 이렇게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과 후도 문제. 그 애들 좀 잡으세요. 6명이 뭡니까 6명이. 이거 봐봐. 어? 네 눈 진짜 봐봐. 보라고. 애들한테 단체로 보낸 게 너라던데 네가 만든 게 아니라고? 저도 받은 건데요? 그래 그랬다 치자. 그럼 애들한테 왜 보냈니? 재밌잖아요. 재미? 너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공무원에 얹혀 사느라 가정교육 못 받았는데요. 다니면서 그것도 모르세요? 선생님이 남자애들만 좋아한다고 쌤 싫어하는 여자애들 많은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뭐? 애들이 그러던데요? 쌤 남자 꼬시려고 학교 온다고. 찔리세요? 아! 야 선생님한테 뭔 짓이야! 괜찮으세요? 웃어? 너 지금 웃었어? 이게 웃겨 임마? 아. 가 나중에 얘기하자. 야 임마 임마! 선생님 저 그냥 보내면 저 오늘 일이요. 다른 선생님들한텐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그래도 학생이 어떻게 선생님한테. 그러니까요. 창피해요. 다음 학기에 다른 학교로 옮길 거예요. 이제 석 달만 버티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옮긴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죠. 지금 바로 안 잡으면요 나중에 똑같은 일 또 당하고 그러세요. 여기 애들이 너무 심하잖아요. 다른 학교라고 그런 학생 없겠어요? 여기보단 낫겠죠. 그러니까 교사들도 다들 학군 따지고 강남 가려 그러죠. 선생님 아 그래도 선생님이 애들이 무서워서 피하시는 건 좀. 네 전 애들이 무서워요. 선생님은 반가워만 하시죠. 매일매일 애들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긋지긋해. 부탁드릴게요.
애들이 우리 때 같잖아 형. 우리 때는 저기 선생님 무서운 건 알았다고. 근데 얘들은 그냥 맘먹어 이 나쁜 새끼들. 네가 언제부터 선생질했다고? 어? 애들 말을 안 듣고 따! 아! 탑부터 해. 어? 따! 야, 이 정도면 이거 절권도도 이 간판 걸어도 되지 않겠냐? 주먹질만 하면 절권도래. 여튼 요새 애들은 선생에 대한 존경이 없어.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어? 자질도 없는 것들이 권위부터 찾는 거. 나 그거 진짜 아니라고 본다. 어? 예를 모르는 놈들한테 예를 깨우치고 도를 구하는 게 스승의 도리 아니야? 봐라! 누가 뭐 선생 대접 받겠대? 요새 애들이 학생답지 못하다는 거지! 아! 이제 시키는 것도 못하냐? 그냥 잠깐 어디 갔다 온다고 출석 체크 달라고 하면 되잖아. 선생님 입고 가야죠. 아, 진짜. 내가 알바야? 너 내가 이번 주까지 30만 원 맞추라고 그러지 않았냐? 학교도 빠지고 계속 게임만 했어. 저번에 아이템 산다는 사람한테 사기당해서. 그럼 밤을 새라고. 잠을 자지 마. 어? 거기 뭐하냐? 나온 거 안 보여? 괜찮냐? 선생님, 저희 겨루기 하고 있었습니다. 겨루기? 그렇지, 태권도에서 겨루기가 빠지면 안 되지. 그럼 그거 나하고 한번 해볼까? 응? 영성아, 가서 호구 두 개만 가져와 봐라. 가져와라. 자꾸 때린다고. 여기도 때리고 어젠 여기도 때리고. 형 때리는 거 가르쳐줘. 나도 때릴래. 아니, 뭘 자꾸 가르쳐줘. 너 아빠가 너 몇 번 얘기해. 넌 머리 크고 팔다리 짧잖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네 몸은 그 때리는 체형이 아니라고 그게. 아이 참, 봐봐 인마. 네가 이제 그 형 때리려고 네가 간격이 좁혀지면 뭐 어떻게 되냐. 네가 짧잖아 형은 길고. 벌써 안 되는 거지. 10층 팔고 두드려 맞는 거지. 응. 그러다가 뭐 네가 맞으면서도 이제 때리려고 달려들면은 시야도 좁아지고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더 두드려 맞는 거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아슬로 와봐. 그렇게 분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빠가 뭐 하나 얘기해 줄게. 잘 들어봐. 이게 말이야, 도현아. 맞는 것도 기술인 거야. 딱 흔들리지 않고 아, 눈에 힘 빡 주고 싹 딱 피하는 거지. 눈 딱 깜빡이지 않고. 그러다가 상대가 때리려는 어떤 액션이 딱 있다. 그때 미리 딱 감으로 알고 싹 딱
고수야. 그렇게 무조건 달려들면 쓰냐? 누구야? 난 네 움직임이 다 보인다. 때리는 데만 안달이라서 그래 지금. 어? 난 빈틈만 찾지 말고 네 빈틈을 메울 생각을 해야지. 혈기 왕성할 때수록 이 욕망을 긍정적인 데 발산시켜야지. 몸 좀 크고 발길질 좀 한다고 애들이야 괴롭히고 말이야. 여기 어떻게 왔지? 내가 데려왔다. 나 죽어버릴까? 도연아, 사람 몸에는 급소가 60군데가 있어. 그 중에서도 대충 맞아도 휙 가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냐? 6군데야. 코, 명치, 옆구리, 허벅지 안쪽, 성기, 그리고 턱. 그 중에서도 이 턱이 제일 위험해. 턱은 맞는 순간 정신이 나가거든. 뇌하고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기절한 건 당연한 거야. 애들도 그런 걸 알겠지? 모르겠지. 나 죽여버릴 거야. 애들이 단체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소문났어요. 저하고 선생님하고 애들한테 맞았다고. 학교 가는 게 무서워요. 선생님 말대로 다른 학교로 가도 그런 애들은 또 있겠죠. 제가 감당해낼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뭐 하는 거야? 뒤에 뒤에 뒤에. 야, 마시자. 마시자. 야, 운동해봤자 어차피 우린 안 된다니까. 어? 특기생한테 밀리고, 돈 많은 애들한테 밀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밀린다니까? 마셔. 야, 네가 사는 거잖아. 야, 명성아. 넌 공부 좀 하잖아.
넌 집에서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잖아. 근데 일점 맞을까? 너 이번 주 내 배팅 중요하다 했지? 드림이랑 썬더즈의 언더에서 50으로 배팅하라 했지? 입금이 늦게 됐어. 입금이 늦게 됐지 됐지. 이 자식은 말끝마다 변명이야. 넌 찍어줘도 못 불리냐? 어? 너 때문에 40만 원 손해봤다. 어떻게 갚을까? 너 강한나랑 초딩부터 같이 나왔다며. 걔 이쁘다더라. 잠시 토요일에 데려와라. 그럼 우리 한나를 위해서 건배 나갈까? 좋지. 영성아 기대할게. 나가요. 야 근데 방과 후 다음 주에 수업 나온다냐? 야 태권도 겁나 잘한다더니 개뻥이야. 야, 맞고 뻗었는데 나오겠어? 그러니까. 야 나오라 그래. 한 번 더 까게. 야 방과 후 봤냐? 석호야 난 네 움직임이 다 보인다. 아, 다 보이긴 개뿔 한 방에 가는데. 근데 애가 어? 좀 영화를 좀 많이 봤어. 싸움은 실전이야. 아니, 왜 나를 다 그쳐 내가 그랬냐? 자식들 진짜.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아, 네. 애들하고 싸워봤자 득될 거 없어요. 저 보셨잖아요. 싸운 게 아니고요. 저기 겨루기거든요. 예? 제가 그냥 맞은 게 아니거든요. 네. 아, 뭐 저러다 말겠죠. 대걸 해주면 더해요, 쟤들. 아. 아 맞다 그 강한나란 애는 저 밀쳤던 애요. 걔야 강한나예요. 요새 저런 애들하고 어울다니면서 학교도 잘 안 나오고. 그럼 학생 집에 연락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엮이고 싶지 않아요. 매일매일 잡무에 보고서에 수업 준비할 시간도 모자라요. 내키는 대로 사는 애들 신경 쓸 시간 없어요. 신경 쓴다고 바뀔 애들도 아니고. 아니 학생일인데 엮이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모른 척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저희 반에만 애들이 30명이 넘어요. 다 신경 쓰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방과후 강사라 모르셔서 그래요. 아 예 제가 방과후 강사 주제라 아는 건 없는데요. 그래 쌤 진도만 빼는 게 선생님 아니잖아요. 그러는 선생님은 왜 애들 보자마자 숨은 건데요? 아이 죄진 것처럼 숨어있다 애들 피해 나와놓고는 이제 와선 선생님도 똑같아요. 아 술은 깨고 집에 가야 되지 않을까? 보셨어요? 석호 걔네들 도대체 어떤 애들이냐? 친구 아니야? 친구였어요. 중학교 때까지.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지들끼리 운동한다고 붙어다니다가 대학 갈 실력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자취하는 선배들 집에 붙어서 여자애들하고 놀고 그래요. 아, 그 한나라는 애랑은 친하냐? 중학교 때 같이 미술학원을 다녔어요. 좋아해? 사랑이니 우정이니 쉬운 게 없다. 쌤, 저 제자로 받아주세요. 덜 맞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석호 발차기요. 학교에서 유명해요. 걔 발차기 그렇게 피할 수 있는 사람 저 처음 봤어요. 야, 선생님이 그런 걸 어떻게 가르치냐, 임마. 왜 못 가르쳐요?
선생님이잖아요.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래도 선생님이 가르칠 게 있고 걔네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럴 자신이 없어요. 제 인생 망치기도 싫고요. 대신 마실 때 좀 덜 아팠으면 좋겠어요. 맞으면 아파. 어떻게 덜 아파. 졸업하면 끝이야. 어? 진화는 별거 아니니까 명성아. 그냥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조금만 참으면. 졸업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선생님은 졸업하고 대학 가서 인생이 확 달라지셨어요. 선생님도 다른 어른들하고 똑같네요. 가자. 늦었다. 앞으로는 너 친구들하고 싸워 버리지 마. 걔네 친구 아니야. 뭐야? 아, 애들이 때린다고. 아빠가 액션배우라고 자랑했는데 창규가 아빠는 매일매일 주인공한테 맞기만 한다고 다 말하고 놀렸다고. 야, 씨. 너 그래가지고 싸움 박질 한 거야? 이기지도 못하면서? 난 별로 때리지도 못했어. 아빠 닮아서 맞기만 했다고. 분해? 너 아까 아빠가 밖에서 맞고 다니는 거 창피해? 아빠가 진짜 비밀 하나 가르쳐줄까? 어떠냐? 그렇게 때리니까 이제 기분 풀려? 아빠 강하니까 재미없지. 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때려봐. 괜찮아. 자. 예! 오빠 괜찮아? 야, 봤냐? 아빠 이거 딱 멋지게 넘어지는 거? 멋있었어, 안 멋있었어? 멋있었어. 앉아봐. 아빠가 얘기하고 싶었던 기술이 바로 이거야. 잘 들어봐. 맞아주는 사람이 어떻게 맞아주느냐에 따라서 지금같이 딱 멋있게 맞아주면은 그 때리는 놈이 굉장히 멋있어 보일 거 아니야. 근데 대충 맞아주면 때리는 사람이 좀 창피하겠지. 응? 굉장히 초라해 보일 거 아니야. 그치? 전에 그 연애 아빠가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나? 진짜 고수는 때리는 놈이 아니야. 절대로. 맞아주는 사람이 어떻게 맞아주냐에 따라서 상대 때리는 사람이 멋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 선택을 네가 하는 거지. 밤새 뭐 했냐? 형 고마워. 미쳤냐? 내가 30년 가까이 형한테 맞고 살았잖아. 그래서 형 덕분에 내가 맞고 피하는 게 내가 도 같은 거 같아.
형 그 쌍다리 혈투라는 영화 기억나? 왜 묘지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악당들 이렇게 외발로 볼때기 때릴 때 그 마지막에 맞는 사람이 아버지였잖아. 야, 27번. 주인공이 27번을 차는데 아버지 단 한 대도 맞지 않았어. 어? 형 그거 알아? 어? 어. 도가 특이네. 넌 아버지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인마. 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맞는 액션 하나만큼은 진짜 예술이었는데. 아 왜? 아버지 장례식 때 왕년 액션 배우들 다 왔었잖아. 그 사람들 아버지한테 얼마나 고마워했냐. 아버지 보고 싶다. 아, 임 선생님. 이번 달에 방과 후 신청한 애들 보셨습니까? 전번 달하고 같은데. 정태우하고 박준환, 얘들은 왜 수업료가 면제예요? 아, 애들은 좀 형편이 안 좋아서 학교에서라도 계속 운동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서. 정석호, 김준태, 이영훈, 얘들은 다음 달에 징계 풀리면은 그나마 다니는 것도 이제 안 나오는 애들 아닙니까? 아, 석호 걔들은 실력이 좋으니까 제대로 가르쳐줄 교사를 만나면 될 것 같은. 참 답답하십니다, 임 선생님. 쓰레기도요. 재활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얘들은 안 돼요. 그나마 제대로 수업받는 애가 최명성이 하나인데 3시간짜리 수업을 줍니까? 우린 자선사업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등학교도요, 의무교육 아닙니다. 하겠다는 사람만 받아주는 겁니다. 예? 여기도요, 엄연한 경쟁사회예요. 다음 달에 애들 빠지면은요, 이 수업 폐강시키세요. 댄스북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지. 그 댄스북 만들었으면 애들 들어오고. 아이 놀래. 때리는 건 못 가르쳐준다. 대신 되도록 피하고 맞더라도 덜 아프게 맞는 건 가르쳐줄 수 있다. 사람 몸에는 60개의 급소가 있다. 그 중에서 툭 맞아도 휙 가는 데가 몇 군데냐? 7군데. 코, 턱, 명치, 옆구리, 허벅지, 안쪽, 성기, 그리고 자존심이다, 자존심. 이 자존심은 맞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떡하냐? 절대 맞아도 눈을 깔면 안 돼! 어? 내 비록 지금 맞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이 눈빛! 이 눈빛이 중요하다. 그럼 상대가 스스로 약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눈! 눈! 눈을 감으면 안 돼! 눈을 감으니까 못 피하고 계속 쳐맞는 거 아니야! 맞는 걸 피하는 법은 간단해. 나로는 주먹이나 발을 보고 피하는 거지. 근데 이게 어려워. 그치? 지금의 너로선 절대 불가능하다. 대신 넌 때리기 전에 동작을 읽어야 돼. 사람들은 보통 이 주먹이나 발차기를 할 때 이 어깨가 움직이게 돼 있어. 응? 몸에 힘을 주면 다른 근육들이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야. 너를 주로 때리는 나쁜 있지? 그놈들의 습관을 익혀라. 덤벼라 건방진 세상아, 이제는 너 참을 수가 없다. 붙어보자 해야지 않겠다. 덤벼라 세상아. 눈 감지 마라 그랬지? 어? 아, 서졌네. 절만 세게, 절만. 좋아. 팔의 거리, 다리의 거리, 이 거리가 중요하다. 일단 맞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거리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언제나 피하는 건 요 정도. 요 정도? 주먹 하나.
왜? 피하고 바로 때려야 되니까. 아, 주먹을 내밀었지. 반드시 상대방이 팔이 접히는 시간이 있어. 이 시간이 바로 너의 시간이야. 네가 때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 그만큼 빠져서 피했다가 갑자기 달려들면서 때릴 거야. 그럴 때 당황해서 못 피할 수도 있다. 그럼 어떡하냐? 맞고 참어. 맞는 순간 고통이 느껴지지. 이 고통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있어. 이렇게 불시에 맞는 건 대부분 참기 힘든 고통이다. 그래도 맞고 참어. 그래야 다음 주먹을 피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명성아? 일단 많이 맞아봐야 돼. 강한나 술 장난 아닌데? 게임 그만하고 술이나 셔틀해라. 표정이 왜 그래? 아우, 하나 잘 마신다. 한 잔 더 받아라. 안주도 좀 먹으면서 마시지. 명성아, 안주 좀 챙겨줘. 더 줘! 아니, 많이 취한 것 같아서. 술 마시면 원래 취해. 너 강한나 좋아하냐? 야, 명성이가 강한나 좋아한댄다? 그럴까? 야, 미리 말을 하지 그랬네. 들어가자. 무슨 뭘 숨기, 일로 와. 뭘 쳐다봐, 같이 와. 야, 뭘 들어와. 일로 와, 괜찮아. 들어가봐. 명성아, 죽겠지? 어떻게? 더 해줄까? 죽을래? 어디서 계속 꼬라박냐? 야,
내가 널 이렇게 가르쳤냐? 죄송합니다. 네가 죄송할 건 없는데 얘들 어떡할 거냐고. 피아레츠 때리랬냐? 때리는 거 방울 차원으로만. 근데 애들을 이렇게. 쌤, 저 안 때렸어요. 어? 그냥 피하기만 했어요. 어디가? 여기요. 와서. 다시. 영성아, 너 잠기술 좀 늘었다. 어? 아, 가만 있어. 여기 하자. 선생님, 근데 한나는 어떡하죠? 제가 업을게요. 남 선생님이 업으면 나중에 성추행이니 뭐니 문제 삼을지도 몰라요. 내가 미쳤지. 거길 왜 가? 아, 내가 미쳤어. 얘 왜 이래? 미치겠다 진짜. 급성 알코올 중독이래. 누워 있어. 아, 짜증나. 나도 짜증난다. 술을 도대체 얼마나 마셨니? 언제부터 신경 썼다고. 별일 아니거든요. 지금은 젊어서 몸 망가지는 게 대수롭지 않지. 네가 널 그렇게 막대하는데 누가 널 아껴주겠니? 고깝게 듣지 마. 이건 선생이 아니라 여자라는 말이니까. 가세요 그냥. 네 고모시면 가지 말래도 갈 거다. 아, 진짜. 누가 부르래? 됐거든요? 뭐가 돼?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발버둥 쳐도 너 아직 미성년자야. 너 그렇게 되고 싶은 어른 돼봐라. 네가 아무리 생난리를 쳐도 너한테 신경 써주는 사람? 없어. 이렇게 있을 때 누려. 아니 태권도 부원들이 언제 50명이 됐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수고를... 찾으셨습니까? 어, 무슨 선생? 아, 수고가 많아. 일로 와. 야, 눈매 좋다, 응? 어? 태권도 눈매. 이번 달에도 애들이 부쩍 늘었네. 네? 아유, 이게 어떻게... 다 자네가 잘해줘서지 어디 자네를 뽑은 내 안목 때문이겠나? 역시 고등학교도 자네를 눈여겨보길 잘했어. 아, 선생님 그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돼? 사실 실수가 대단한 성공을 할 때가 있지 않나? 에? 원래 잘하는 놈들이 더 못 가르치는 법이야. 지 똑똑한 것만 알지 남 부족한 점은 배려해 줄 줄 모르거든. 그래서 교사도 학식만 보지 말고 인성을 보고 뽑아야 되는. 맞습니다.
그래도 규직 이수는 좀 해두지 그랬어. 아, 내 수업 시간에도 내쳐서 자더니만 대학도 그렇게 다녔나? 3학년 7반 윤도현. 아, 가서 일 보게. 예. 화이팅. 수업은 태권도 수업이다. 그럼 묻자. 태권도가 뭐냐? 태권도. 도란 말이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없애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실전 발차기. 야, 그 원장이 숨어 있는 곳이라 그랬어. 야, 이게 방광한테 배우면 안 되냐? 그거 장난 아니게 가르친다던데. 야, 명성이 봐봐, 완전 날아다니잖아. 야, 미쳤냐? 거기 어떻게 가? 우리 완전 애들한테 밥 됐는데. 야, 그 여기는 뭔데 여기는? It's mine.